FM. 자, X. 했죠? 그냥 놀지 말고 검산식 잘 쓰면 게임 끝나는 거 여기는. 자, 몫을 QX라고 하자고 그랬어. 나머지 얼마나 했어? 더하기 X 마이너스 3. 어, 잘 썼어. 확인. 자, 이거 잘 밑줄쳐봐. 원리 잘 넣자. 원리 얘들아, 원리. 이거 QX지. 이 QX를 한 번 더 나누는데 그 여동생이 뭘 조그맣게 쓰게 하는 게 조그맣게 되면 QX 이렇게 쓸게. 자, QX를 뭘로 나눴어? 빨리 도와줘. X 마이너스 얼마 얘들아? 1로 나눴어. 그럼 내가 몫을 바꿔서 내가 AX라고 쓸게. 괜찮아?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어? 어? 3이래. 괜찮지? 그럼 여기까지 스톱. 자, 가영아, 나 뭐 하고 싶어야 되니?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 거죠. 요 놈을 여기다가 뿅하고 집어넣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때 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애기들아.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쓸 때 조심하셔야 돼. 잘 봐. 어떻게 쓰냐. 봐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었지? 자, 해놓고 여기다 큰 주머니 따당 하고 하십니다. 자, 요거 그대로 뿅하고 집어넣어, 애기들. 됐지? 그럼 X 마이너스 1, AX 더하기 얼마? 3. 괜찮죠? 주머니 닫고. 바깥에 뭐야, 얘들아? X 마이너스 3이라고. 괜찮지? 여기서 이제 뭐 하시냐면, 얘들아? 분배없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얘랑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얘랑 한번 들어가시고, 다시 쫙 까는 거야. 괜찮죠? 그럼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가로치고 X 마이너스 1, A의 X 더하기. 세 배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바깥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졸라 길단 말이야. 근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푸는 게 아니잖아. 뭐 전개하고 분배하고 한번 더 있니? 지금 기계 보이는 것 뿐이야? 여기서 이제 똑같은 fx인데 지금부터 문제를 얘를 보고 찾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x3승 마이너스 1로 나눴대. 하은아, 몇 차로 나눈 거지? 그 나머지 몇 차지? 그렇지. 그거 봐봐. 이거 보이니 얘들아? 이게 x3승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이걸로 나눈 거란 얘기야. 그 몫이 뭐야? 색칠 공부. 몫이 뭐야, 얘들? 얘가 목이지. 어디부터? 어디? 어디? 요게 뭐야? 이게 목이 되는 거야? 맞아? 왜 얘가 목이 될 수 있지? 얘가 전부 다 뭐야? 다 2차지. 그래서 얘가 나머지 되는 게 당연히 얘가 몫이야. 알겠어? 그럼 나머지 정량 얼마입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몇 x? 4x. 3 없어졌네. 그치? 3에다 없어지고 이거잖아. 그치? 요게 나머지였어. x부터 자, x의 제곱해서 주구장창 가서 얼마? 얘들아, x의 몇 승? 4의 n승 남았어. 자, 질문이야. 이거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당연히 4n개 있는 거지, 그지? 이거 4n개 있는 거야. 아, 1부터 하는 거잖아. 4n까지잖아. 4n개. 된 거지? 자, 두 번째 봐, 이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대. 오케이, 알았어. 일단 이걸 fx 생각을 하자.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 qx라고 쓸게. 그럼 나머지 뭐 나오겠지. 나머지가 얼마래? 몰라. 나머지 알지, 쓸게. 됐죠? 그래도 또 GPT가 뭐냐면, 어, 선생님, 요 qx를 또 나누래요. 어, 그러니? 그럼 조금만 써보자. qx야. 자, 뭐라 했으면 x-2번 1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내가 몫을 그냥 px라고 쓸게요. 그럼 나머지 여기를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 맞죠? 거기를 내가 r1, 여기를 내가 r2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게. 똑같이 r은 r로 놓으면 안 되죠. 괜찮은 거야? 자, 잠깐 봐봐. 요 r1 좀 볼게. 나 궁금해 죽겠단 말이야. 이 r1을.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얘를 여기다 없애면 얘가 r1이 나오지.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그러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F에 마이너스 여기 1이잖아, 그치?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은 독특하지. 얘들아, 마이너스 1에 홀수승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에 얘는 짝수승이 되면 얘는 1 되는 거지. 그럼 다 진수야? 여기 4n까지 있어. 1부터 4n까지. 짝수 몇 개 있어? 당연히 2n개 있지. 이거 짝수계잖아, 그치? 2n개. 홀수 몇 개 있어? 또 2n개 있지. 합이 4n개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짝수승이 2n개 있으니까 1이 2n이지. 1이 2n개 있으니까 2n이야. 마이너스 1에 홀수승이 2n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하면 되지. 그럼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합하면 0이지. 그래서 r1이 0이야. 알았어? 이해 갔냐고. r1 0인 거 알았어? 됐어. 이제 r1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오케이. r1은 0이야. 오케이. 그럼 다시 봐. 또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어디다 집어넣어도 큐 똥하고 집어넣어야지. 뿅하고 뿅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자고. 다시 써보는 거야. 자, 봐봐. 몫을 한 번 더 넣는, 나누는 문제가 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자, 집 크게 열자. 오케이, 너 들어가봐. 괜찮죠? x-1, px 들어가시고, 나는 r2는 모르니까 써야 되겠지. r2는 나 몰라. 자, 이렇게 해놓고, 바깥에 그냥 뭐야, 흔적만 남겨. 자, 0이었어. 괜찮죠? 오케이, 나 이제 뭐 해? 예소야, 분배하지. 분배하는 거야. 자, 분배도 촥 한 번 하고, 이거 촥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자, 신난다. 써보자.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px구요. 나머지 r2 곱하기 x 플러스 1 된 거지. 괜찮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의, r2가 식이야, 숫자야?
몇 차로 나눴어? 이건 뭐야? 숫자차. 이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숫자예요. 이거 숫자입니다. 숫자. 그럼 얘가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씩이 되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럼 나누는 게 몇 차로 나눴어, 가영아? 2차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가 1차 이하지? 여기 다 1차밖에 없지?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조건 목보다 차수 작으면 얘가 그냥 나머지야. 알았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똑같은 차수를 한 번 더 나누면 되는 거고. 인정?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문제 뭐 구하는 건데, 얘들아? 나머지가 알프를 구해야 돼? 돼? 그럼 아까 여기서 한 거 있잖아. 우리 뭐 하시면 되더라? 아까 F-1이 얼마였어? 어? F-1이 0이지. 근데 F-1이 여기면 생각을 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없어져.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없어져. R2도 같이 없어지지. R2가 뭔지도 모르는데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거 못 구한단 말이야. 어씨, 어떻게 해야지? 그럼 R2를 잘 생각을 해봐. R2를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R2. R2는 어떻게 구했어, 여기서? R2 구하는 거, 여기서. 뭐였어? Q 뭐였어? 1을 넣으면, 이거 없어졌지? R2가 Q1이야. 알았니? R2가 Q1이야. 됐어? 그럼 R2가 Q1이니까, R2가 Q1이고, Q1만 구하면 되겠네. 그게 R2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다시 여기 세팅을 들어가 봐. 우리 뭐 하면 돼? 1을 넣으면 되지. 아닌가? Q1이니까 X에다 1 넣어야 될 거 아니야. 1을 넣으라고.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자, 없어지지. 1 넣으시라고. 1 안 없어지지. 오케이. 그건 뭐야? ER2라고. 됐어? 그럼 뭐야? 결론이? F에다가 내가 뭐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걔가 뭐예요? R2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봐봐. F1을 구할 거거든. F1은 어떻게 구해? 어?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1을 싹 집어넣겠죠. 얼마입니까? 1이 몇 N 개 있어요? 4N 개 있죠. 그럼 얼마입니까? 4N이 되는 거죠. 나 R2 구하시면 되죠. 나누죠. 얼마 답은? 끝. 됐어? 어? 이게 555승을 어? 이거를 바꿔볼게. 자, 16으로 나눴어. 16으로 나눴어. 나머지 구하래. 그거 어떻게 했지? 기억해봐. 어, 요거랑 요거 빼는 거였지? 근데 빼면 숫자가 커, 작아? 요거 빼면 숫자가 크지? 14 나오잖아. 마이너스 14 나오잖아. 보기 안 좋잖아. 적당하게 얘랑 가까운 수 만들어. 아, 15. 오케이. 됐어요? 적당히 가까운 수 만들어. 뭐 하시면 돼? 16이지. 16 만들어, 일단. 16은 이게 몇 승이야? 4승이지. 괜찮지? 그럼 555를 4로 일단 나눠. 그럼 얼마니? 4, 1은 4. 15. 4, 3? 12. 35. 35를 4로 나누니까 4, 8에 32. 나머지 3 나오지. 그럼 곱하기 얼마면 돼? 2에 3이지. 그럼 얘를 내가 지금 뭐로 나눈 거야? 15로 나눈 거야? 그 나머지 몫이 있고 얘가 나머지 이거 구하는 거죠. 인정. 너님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요 놈하고 요 놈만 따져주라고 그랬지, 그치? 잘 봐. 얘를 어떤 수의 N승을 B로 나눈 나머지는 A 빼기 B 전체의 N승을 B로 나눈 나머지랑 어떻다? 같다라고 한 게 원리였지? 이게 모두 합동방정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거 할 거야? 그럼 얘가 16이니까 16에서 10 빼면 얼마야? 1이지. 1에 138승은 1이지. 그럼 나머지 1 나왔어. 그럼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지. 앞에 뭐가 있어? 8이 있잖아. 곱하기 8을 또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곱해봤자 8이야? 8은 15보다 작지. 그럼 양수 맞지? 그럼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 되는 거지. 그지? 한다고? 자, 177번 봐봐. 자, 뭐를 뭐로 나눈 거야? 2022의 10승을. 2022의 10승을. 자, 봐봐. 얘를 뭐로 나눴대? 505로 나눴대. 그럼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 이게 있겠지. 봤더니 선생님 그러면 얘를요 X로 놓나요? 이러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얘랑 X를 놓는데 무조건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얘하고 얘의 차가 커 안 커? 아까 999의 뭐 10승? 얘랑 998은 차이가 별로 안 났지. 그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X 빼기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X로 잡으면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얘는 X 빼기 뭐 얼마야? 천 얼마가 되겠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당하게 뭐 하는 거야? 구슬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X를 뭘로 잡으라고 나와 있어? 이번엔 얘를 X로 잡으래. 얘를. 차이가 너무 크니까. 하나 차이나면, 하나나 이 정도 차이나면 이 지수가 큰 요거 안에 있는 밑을 X로 잡고 얘가 차이가 겁나 많이 나와. 그럼 어쩔 수 없어. 얘를 얘로 표현해야 돼.
그럼 얘를 X로 잡아. 그럼 얘 어떻게 돼? 풀어봐. 일단 4개 들어가지. 그럼 4X 했어. 그럼 얼마야? 2020인가요? 거기 얼마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지. 거기에 10승이 되는 거고 얘가 X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겠어? Q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R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어떤 거를 X로 볼래 다 달라지는 거라고. 됐지? 그럼 다 된 거야. 우리 뭐 구하시면 돼? 얘 구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 0 집어넣겠지? 0 집어넣으라고. 됐어요. 그럼 2죠. 그럼 얼마야? 2에 얼마야? 10승이라고. 그럼 얘가 R이잖아. 그럼 잘 봐. 우리는 X는 문제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봐봐. 2010이 나왔어. 자, 그럼 얘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지. 왜? 얘보다 무조건 작은 숫자여야 돼. 얘는 1024야.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쓰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나눌 수 있지. 두 번인가요? 두 번 나눌 수 있죠. 두 번 더 나눌 수 있다고 얘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두 번 나눠봐. 얼마 돼? 얼마야? 1010인가요? 맞아. 근데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은 뭐야? 우리는 요거 답을 쓰는 거니까 최종 답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어? 1010 났으니까 10 얼마? 4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답은 14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가졌어? 이게 마지막 최종 나머지야. 자, 갑니다. 식을 작성하는 거야. 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요것만 하고 여러분 문제 풉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찾아내야 돼. 그 규칙이 뭔지 찾아보자. 잘 봐.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예. PX라는 식이 있어. 됐어? 여기 봐, 여기만 봐. 여기만 봐. PX라는 식이 있어. 얘가 3차 식이래. 그리고 힌트 하나 또 줬어. 자, 최고차 개수가, 알았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자, 힌트 두 개 준 거야. 최고차 수하고, 그 다음에 개수도 줬어. 자, 됐지? 자, 질문이야.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신지 잘 봐야 돼. P1, P2, P3가 내가 빨간색을 쓰면 중요한 거겠죠. 빵이야.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얘기야. 잘 들어봐. 잃으면 못 하는 얘기야. 빵. 2 넣어도. 3 넣어도. 빵. 아. 이거 X절편이야. 3차 방정식의 해야. 3차 방정식의 해. 또는 3차 함수의 X절편. 그럼 우린 바로 PX 쓰는 거야. 자, 최고차 개수 1이라고 그랬지? 신난다. X-1, X-2, X-3. 이렇게 딱 쓰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이렇게 세팅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내, 안 내? 안 내! 이렇게 안 된다고. 너무 쉬워. 이거 모르는 애가 어딨어. 또 바꾼다고. 잘 봐봐. 잘 봐. 이게 첫 번째 변화. 1번이라고 할까요? 얘 1번. 자, 요거 주고 이렇게 나왔어. 두 번째 얘. 잘 봐봐. 이렇게 나왔어. 자, P1은 1. P2는 2. P3은 3. 이렇게 나왔어. 이거만 풀 줄 알았는데 못 풀어. 규칙을 못 찾거든. 이거 뭐지? 잘 들어봐. 내가 0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0을 만드는 거야. 여기 봐. 얘 하나 봐. 자, P1은 빼기 1은 0. P2 빼기 2는 0. P3 빼기 3 얼마? 0. 숫자가 똑같지? 이거 일반화 시키는 거야. 어떻게 쓸 수 있어? px 빼기 x 얼마? 0.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가영이 이거 몇 차야? 이거 몇 차식이야? 그렇죠. 3차에서 1차 빼서 3차야. 그치? 그럼 다시 볼게. px 빼기 x는 어차피 최고차 계수 변해 안 변해? 3차에서 1차 빼서 최고차 계수 안 변하지? 그대로 개수 1이야. x 해 3개 있는 거야. 이해 됐어요? 여기 된 거야?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아, 얘기를 해. 아니면 다시 설명하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돼, 안 돼, 얘들아? 돼요? 뭐냐? 자, 199번. 자, 해볼게요. 자, 해보자.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f1, 2, 3이 전부 다 1이래. 어? 그건 뭐야? f의 얼마? f1이 얼마? 1. 또 f의 얼마? 2도 1. f의 얼마? 3도 1이야. 됐지? 얘들아 이거 일반화 시켜봐.
응? 얘들아 이거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계속 안 변하는 숫자가 뭐고 변하는 숫자는 뭐지? 이건 안 변하지. 아까 0 같은 거야. 그거 뭐 하시면 돼? F 얼마? X는 X 얼마? 어? 요거 넘어가고 넘어가 넘어가라고 맞지? 이건 얼마예요? 0이죠. 요 괜찮아요? 그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해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불러봐. 최고차 계수 1이지? X-1, X-2, X-3이지? 괜찮은 거야? 나 FX 구하는 거지. FX 어떻게 되는 거야? X-1, X-2, X-3. 여기는 1 넘어와서 플러스 얼마? 1. 이게 FX라고. 이해 갔죠? 그냥 바로 답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이어가 보자. 얘를, 이 FX를 뭐 한대? 뭐 한대? 뭘로 나눴대, 얘들아? X 마이너스 얼마? 4로 나눴대. 그럼 내가 몫을 Q로 하겠지. 나머지 얼마? R 이거 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얘 없애기 위해서 뭐 하시면 되더라? 4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가 다 전부 다 4 대입하라고. 그럼 되게 쉽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FX 4차고. 그죠? 그 다음에 4차 개수는 1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식성 보자. 힌트 뭐 줬어? 총 4개를 줬지. 그치? 근데 끝에 숫자가 얼마야? 0이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fx 최고차에서 1을 써주고 가차 x 플러스 얼마? 2분의 1 x 플러스 얼마? 3분의 1 x 플러스 어디까지? 5분의 1까지? 얼마? 4분의 1 x 플러스 얼마? 5분의 1이 가는 거지. 괜찮죠? 이게 fx라고. 됐어. 얘를 뭐 한대? x 얼마? 마이너스 1로 나눴대. qx죠. 나머지 얼마? r. 됐니?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맞죠? x에다 못 입하면 돼. 다 1 넣으면 되지. 괜찮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주먹 이거 계산할 거 아니야. 이상산소 하지 마시고 도와줘. 하나 둘 수목. 하나 둘 셋. 2분의 3. 규칙을 찾으라고. 제발. 야, 두 번째 분수 하나 둘 셋. 3분의 4. 규칙을 찾으라고. 하나 둘 셋. 4분의 5. 규칙을 찾으라고. 됐어.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됐습니다. 답은 3. 알았지? 빨리 하는 거야.